예, 큰 법당이라고 저런 거 사진이라고 찍는다고 했다 하다가 그냥 영상이 끊겨버렸는데요. 그냥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그냥 찍겠습니다. 예, 큰 법당이라고 한글로 해놨다는 것이 특이합니다. 이제는 뭐 대웅전이란 말이겠죠? 큰 법당이니까. 그러네. 분명히 여기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표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여기가 은평 둘레길이 맞는데 왜 그동안에는 이쪽 길을 몰랐을까 싶네요. 여러 차례 다녔는데. 아이고, 저큰 건물이 나온 거 보니까 이게 큰 길이고요. 정말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날씨도 너무 춥고 해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제 더 연장할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고요. 보자. 그런데 중간에 뭐 식사하고 뭐 회식 뭐 이런 점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, 어쨌든 총그 식사 시간, 휴식 시간 다 포함해서 총 7시간 정도 걸렸네요.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. 식사하고 쉬는 시간이 많았다는 인정 되겠고요. 예, 하여간 뭐 좋습니다. 저의 제 입장에서는 안 걸어보는 게 걷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. 울풀에 글린 공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공사. 아이고, 저 별로 다 만들구나. 이게 뭐냐? 엘렉시티 마을버스인데 전기차인 모양이네요. 전기버스 충전소가 되네. 렉스 타워 다시. 예, 여기 이제 큰 길가거든요. 큰 길이죠. 예, 이제 쿠파발에서 저쪽 이제 그 고향 쪽으로 나가는 큰 길가라서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다가 일정을 정리하도록. 물풀에 걸린 공원이죠. 여기서 공식적으로 큰 길가 저 지점에서 일정을 마치도록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그 뭐냐 그 오피스텔 원룸 계통의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예, 여기 이제 지하철역 역세권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상업용 용지에 그 주상복합 스타일로 지은 그런 거죠. 그래서 이제 저기는 이제 1인 뭐 2인 거주 그런 건데, 이제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서 좀 그 가족들, 특히 어른애들 데리고 살기에는 조금 이제 그렇게 선호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. 저쪽 건너편 길이 이제 그 704번 타고 그 북한산 인천 입구로 가는 길이 되겠네요. 이 은평 인공암벽장. 네, 뭘. 아이고, 이렇게 해서 이제 엔딩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걷기는 걷기 프로그램은 여기 현위치역이 현위치역 여기니까, 사실 국포광역까지 좀 더 가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얼마 안 되니까 여기에 이제 2.7km 요거만 제외하고, 요거는 지난번에 이쪽은 이제 북한산 저 둘레길 걸을 때 걸었으니까 그렇으니까 이제 뭐 그걸로 대체한다 이제 이런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정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